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박종대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한 주 못 뵀는데도 이렇게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왜 안 나오시냐고. 네. 워낙 또 재밌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아, 일단 오늘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 시작할 때 뭐 그 물류, 그러니까 화물과 그 다음에 저 화장품 얘기일 거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요 두 얘기 맞습니까? 네, 그 애초에는 화장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1등 기업과 한국 1등 기업 비교하면서 네. 이마트, 월마트 그리고 그 롯데하이마트하고 베스트바이 그리고 이어서 네. 로리아라고 이제 아모레퍼스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쿠팡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그 이마트는 그러면 뭐 안전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화장품 쪽을 이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 네네. 네. 요 세 개의 그 물류 시스템을 비교하는 게 또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또 특성이 있고요. 아, 네. 세 회사의 물류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네. 그림을 이제 이쁘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보시면은 그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거는 그 여기 직매입이잖아요. 세 회사가 모두 직매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매입. 예, 그러니까는 재고를 이 세 회사가 직접 네.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번가나 G마켓 같은 이런 오픈마켓들은 예. 이런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근데 요 세 그렇죠. 회사는 직접 매입해 가지고서는 배송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 이길 배송이나 당일 배송을 정확하게 실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재고를 이제 가져오는 과정. 그래서 요거 지파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박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패킹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위치에다가 물류센터 안에다가 그 재고들을 갖다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소비자들의 주문이 있으면 이제 피킹을 하게 되죠. 예. 네, 그런 다음에 포장을 해서 이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파에서 언패킹 과정은 똑같아요. 세 회사가 사람들이 예. 많이 필요합니다. 박스를 풀어가지고선 제품을 꺼내가지고선 이제 그 컨베이어벨트 쪽에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똑같은데 문제는 그 제품들이 상품들이 이제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세 회사가 각기 예. 다르죠.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류센터 안에 있고 이렇게 밀집도가 물류센터 높고, 네네 뭐 밀집도가 명씩 막 이렇게 근무했다는 네네네 네. 그렇죠. 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구조적으로 물론 이제 방역 규칙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 이제 논외로 하고요. 네. 그거는 논외로 하고 어떤 시스템상으로 볼 때 구조적으로 볼 때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일단 SKU가 500만 개가 돼요. 500만 개. 상품의 종류가 500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 쿠팡에 예, 예. 취급하는 네네. 500만 개요. 500만 개요? 어마어마한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가 500만 개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5만 개 아니에요? 500만 개 SKU가 거기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와. 있죠. 네. 그리고 하루에 그 나가는 품목의 수가 300만 개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박스에 하나에 뭐 여러 개가 담길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래서 나눠 보게 되면 한 안 된다. 예, 70만 개 박스가 건수가 이제 나가게 되는 배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80%가 또 공산품이에요. 네. 80% 공산품. 그럼 공산품은 어때요?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예, 장난감 뭐 레고 장난감 엄청나게 큰 것도 있다가 뭐 좀 작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는 네. 이거는 규격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사람이 일일이 이거를 빼가지고서는 다 진열대에다가 선반대에다가 다 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아래 네.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쿠팡의 이 물류센터를 이제 랜덤 스토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 보면은 쿠팡의 랜덤 스토어 방식은 다 사람들이 이걸 직접 물건 찾아오는군요. 예, 예, 예. 도서관에서 책 찾듯이.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그럼 아무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A라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B라는 제품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게 되면은 이제 동선을 이렇게. 그 동선을 최적화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화가 이제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그 알바
보면 쿠팡 알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쿠팡 물류센터 알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기술적으로 어떤 자동화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마켓컬리는 그 그림 보시게 되면 마켓컬리는 DAS라고 되어 있는 디지털 어서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게 장바구니 쇼핑이에요. 장바구니 쇼핑. 여기는 식품이 80%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간장, 설탕, 뭐 소금, 무, 배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이에요. 아, 뭐 네.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가 네네.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격, 그 크기가 대체로 다 일정합니다. 네. 그리고 SKU도 2만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규격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도 자동화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직접 합니다. 뭐 디지털 어서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 자동화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네. 한 번에 물건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 그 패킹해서 보낸다 뭐 이런 시스템 이런 네. 말이지 뭐 특별하게 뭐 그 자동화가 되는 것이 예 아닙니다. 대표가. 예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게 되면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벤처로 시작을 했어요. 벤처로 네. 예. 네.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풀필먼트 시스템이나 디지털 패킹 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나 짓는데 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마켓컬리는 뭐 작년에 고작 3,5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것도 재작년 대비해서 더블로 매출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자본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창업할 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 설비가 이제 잘 돼 있는 게 오카드라고 하는 이제 그리드 로봇 시스템인데 여기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맨 아래 있죠. 네. 보시면은 여기 축구장만한 넓이에 이 그 셀들이 저 아래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4만 개 SKU가 저렇게 깔려 있어요. 네. 거기를 위에 그 로봇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찝어가지고서는 예.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빠른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카도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식품 온라인 시장이 그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 회사는 심지어 이 시스템을 팔아먹고서 팔고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어요. 전체 매출의 15%, 10% 정도가 이 시스템만을 갖다가 팔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마켓컬리가 이쪽에다 네.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우리는 사람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는 이제 뭔가 좀 필요했는데 자동화가. 근데 예. 이 마켓컬리가 그 핵심적인 게 새벽 배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새벽 배송이니까는 물류가 이게 11시가 마감이거든요. 11시 네. 주문이 마감이에요. 그 네.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맞아요. 하려면. 그러니까 11시 전후에 엄청나게 물류가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 자동화 시스템은 그 속도가 일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또 빨리 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또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이 하자.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마켓컬리 같은데 직접 이렇게 주문을 안 해봤는데 네. 11시 그러니까 어젯밤 11시에 지금 하면은 오늘 새벽에 배달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네. 7시까지. 그러면 제가 11시에 예를 들면 양파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다 이거 네. 오이하고 네. 그리고 그 내가 오다 할 줄 어떻게 알고 그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마켓컬리 막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이 CA 저장고 같은 그러니까 네. 프레시 센터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6개월 동안 장기간 재고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는 작년 이맘때 또는 최근에 어떤 것들이 주로 팔리더라. 그리고 이 소비자는 어떤 것들을 주로 사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데이터로 구축을 해놓고서는 그거대로 네. 이제 매입을 하게 되고 진행하게 되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계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을 이렇게 스팟성으로 발생한 매출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컬리나 이 그 쿠팡은 재고를 비축해낼 수 있는 물류 인프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기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늘 팔리는 제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행하는 제품, 예, 그다음에 시즈널리티가 명확한 제품들, 이제 이런 제품들만 주로 갖다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튼 마켓컬리도 사람이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마트는 이제 그 보시게 되면 마켓 권력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식품이 80%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SKU가 한 2만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도 규격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자동화를 구축을 해놓고 요 세 번째 오른 맨 아래 그 오른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림 이마트의 DPS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걸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굉장히 이제 높은 큰 철골 구조들이 있죠. 네. 저기에 다 상품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그 수많은 이제 셔틀들이 한 6만 개의 네. 셀을 갖다가 다 관리를 하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이 언패킹이 된 다음에 이 그 패킹 전까지는 다 사람이 그 없습니다. 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크레인하고 이제 셔틀들이 왔다 갔다 아니, 하게 되면서 이마트 DPS 됩니다. 이게 네.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강남 쪽에 이제 네. 하나 보증센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 이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커버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서도 서울 서쪽 서남 쪽 이 정도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또 이 구축하는데 또 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류센터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또 그 주민들이 또 반대가 심해요. 그래요? 예, 예전에 트럭이 교통, 왔다 갔다 계속하니까.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교통도 좀 혼잡해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서 이마트가 땅을 많이 사놨어요. 이미 항상 미리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뭐 트레이더스를 지을지 아니면 그 물류센터를 지을지 아니면은 뭐 대형마트를 지을지 네. 고민을 하는 회사인데 뭐 동대문이나 구리나 미사리 같은 경우에도 또 시민들 반대가 되게 심해가지고서는 끝내는 무산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동쪽에는 지금 구축을 못 하고 있죠. 예, 그 동쪽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운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세웅지마로 지금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매장의 50%의 영업면적이 비효율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품들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네. 그렇죠. 대형마트 50%가 식품이고 50%가 공산품인데 네. 50% 뭐 요즘 뭐 옷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일반 생활용품들 다 온라인에서잖아요. 마트 가서 그런 거 산 적이 별로 없죠. 네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 매장이 어차피 지금 필요가 네. 없으니 네. 예, 이쪽을 이제 물류 인프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래서 PP 센터라고 하죠. 예, 이 패킹 피킹 센터를 갖다가 이 동남쪽 이 동쪽하고 북쪽에는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그 캐파를 갖다가 그렇군요. 유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부천 물류센터는 뭐 1,600명, 뭐 2,000명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는데 한 250명에서 500명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이나요? 네네. 그러니까는 분명히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비해서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역시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그 또 그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마트가 이걸 엄청나게 지금 그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반사 이익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어제도 뭐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뭐 그 한번 그 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또 화제가 되고 막 했었는데 폭로한다 네.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마트가 이게 이제 반사 이익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문량이 그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이제 요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기상장이라서 뭐 우리 박종대 위원께서도 그걸 뭐 소상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마켓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모니터링 하시니까 뭐 한 2주 됐나요? 쿠팡 물류센터 확진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5월 중순이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저희가 광고해드리는 그 운조커피 사장님도 얘기가 아니 쿠팡하고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주로 택배를 네.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저 소비자들한테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배를 받는 것 자체를 꺼려서 매출이 5월달에 줄었다는 거예요. 쿠팡 딱 그 지점에서. 그래서 저한테 좀 그거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마켓컬리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영향이 좀 있겠네요.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네. 저희 집마저도 그 쿠팡에서 텐트 하나를 샀는데 네. 그 아내가 네. 그거 일일이 다 닦고 소독하고 예, 그다음에 베란다에 말리고 한 다음에 뜯더라고요. 예, 좀 과하긴 한 건데 아무튼간에 좀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반사이익이 이마트 같은 데 좀 보는 거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오프라인 쪽으로 또 트래픽이 증가를 했다고 하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기가 꺼려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정도로 뭐 예, 그런 예.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쿠팡이 좀 관리를 잘해서 네. 관리 잘해서 좀 이걸 잘 넘어갔으면 뭐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시장은
예를 들면 옥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보다는 이쪽 뭐 이마트나 무슨 쿠팡 이런 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그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이런 데는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 유통회사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좀 못하죠. 그러니까 중개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터. 자기는 그냥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 그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쿠팡이나 이마트나 이런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그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은 예,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마트나 G마켓에 11번가나 G마켓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직접 벤더들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송이나 이런 것도 어떤 데는 되게 빨리 오는데 어떤 데는 또 늦게 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 미국의 예로 하면은 아마존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베이 뭐 그렇죠 이베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예. 이제 대칭되듯이 한국에서도 네네. 이제 11번가와 쿠팡 혹은 이마트 네. 뭐 이렇게 네네. 승부가 아마존으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뭐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2위 업체가 이베이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이제 2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제 식품 온라인을 잘해가지고서 근데 격차가 40% 포인트 이상이 나니까 네네. 네, 거기는 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아, 오픈 마켓보다는 이런 쪽이 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화장품으로 갑니까? 예. 네네. 네 화장품이면 그건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지난 시간에 네. 이제 글로벌 1등 기업과 한국 1등 기업이 그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 주가하고 실적이 정반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이제 그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는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로 가체적인 역량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을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좀 외생 변수에 좀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유행이다. 또는 빨래건조기가 히트 상품이 되고 있다. 또는 뭐 에어컨이 날씨가 더워서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네. 또는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사 건수가 많이 증가한다. 롯데하이마트 실적 그려보게 되면은 그 이사 건수와 굉장히 연동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가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또 롯데하이마트한테는 이제 스크랩을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거든요. 비효율 매장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외생 변수에 의존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로레아라고 이제 아모레퍼스픽입니다. 근데 그 화장품은 사실 유통회사하고 달리 이 온라인 화라는 거대한 그 소비 패턴의 변화에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이 온라인화를 통해서 유통회사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건물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그 메이저 업체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모레퍼스픽의 예를 들어서 윤주에센스 뭐 90ml짜리 이제 8만 원에 이제 팔리고 있는데 그거를 롯데닷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와 가지고서는 물건을 판매해요. 그런데 롯데닷컴이 6만 원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제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고 할 때 아모레퍼스픽은 그 8만 원짜리를 6만 원에 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롯데닷컴이 시장 점유율을 뺏길까봐 쿠팡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소비자들의 수요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모레퍼스픽은 굉장히 고마운 거죠. 가격이 어차피, 내려가니까 도매로 주는 거는 그렇죠. 가격은 똑같은데 예, 세링 가격은 똑같은데 예.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화는 이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 글로벌 브랜드 업체,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현상입니다. 예. 또 해외 진출할 때, 브랜드 업체들이 해외 진출할 때 예전에는 해외 법인 설립해야 되죠. 그러면은 또 사무실 공간도 얻어야 되죠. 직원도 예. 뽑아야 되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진출할 때 처음에 좀 그렇게 막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간보기 작업을 했어요. 간보기 작업. 그래서 중간 에이전트를 끼고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에이전트한테 일단 물건을 넘긴 다음에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우리 걸 팔아달라. 그래서 잘 되면 그날에 이미 유통망이 있는 그렇죠. 예. 잘 되면 이제 직접 들어가고 예. 뭔가 검증이 된 거니까 잘 안 되면 뭐 다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 그거를 그 틈새 시장을 이제 그 사업을 전개했던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한섬 같은 네. 이런 업체들 이제 알마니 같은 거 한국에 유통하고서 이제 5년 동안 수수료 떼고 막 이런 비즈니스를 또 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작업 필요가 없어요. 해외 직구로 그냥 다 유통이 되는 거니까. 예, 아마존 가보면은 한국 화장품도 아마존에서 다 글로벌리 팔리고 있고 네.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 아마존을 그렇죠. 통해서 한국에 다 물류 이미 다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해외 진출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오프라인의 고정비가 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진도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뭐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채널의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25%.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마진의 두 배 정도를 이 디지털 채널에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채널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수익성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거대 소비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부담 없이 타오바오라든지 아니면 티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진출하게 되니까는 그쪽에서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뭐 특별한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제고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 에스티로더, 네. 로레알, LVMH, 예. 커링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예, 우리 2010년 이후에 저 경쟁사긴 한데 신금투의 박석중 의원이라고 네. 그런 거 주목하자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저희 방송에서 그죠? 네. 그래서 나이키.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업체들은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브랜드 업체들은 이런 온라인화에 사실은 수혜 업체인데. 로레알은 그 수혜를 철저하게 다 흡수를 한 업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온라인화의 성격을 철저히 흡수를 해서 중국 시장에서 MS 많이 확대를 했고요. 네. 중국 시장에서 MS 1등이 지금 로레알이죠. 로레알이요. 네네. 그리고 또 럭셔리 브랜드 수요가 좋아지니까 예. 여기 또 뭐 라인업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여기 뭐 그 랑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생로랑 조조 알마니 화장품을 다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로레알에서? 네네. 럭셔리 네. 화장품 수요에 또 그 수혜를 철저하게 또 다 입어서 네. 또 성장성과 수익성을 네. 제고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질문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 8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온라인 같은 데서 막 경쟁하면서 팔면 아주 잠깐은 좋을 수 있으나 결국 이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은 이게 이미지로도 많이 사잖아요. 네네. 근데 야 이게 이제 6만 원짜리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혹시 안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회사들 보면 반드시 이 가격 이상 꼭 유지하는 게 그런 이미지 고수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브랜드 인지도 이퀄 이제 가격 통제다. 이제 이런 네네. 이제 말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샤넬이나 뭐 이런 데들은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오히려 수요가 막 증가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격 통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또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화장품 업체들 그래서 지금 면세점에서 지금 에스티로더나 뭐 랑콤이나 이런 브랜드 업체들이 가격을 지금 이렇게 너무 떨어뜨려서 팔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가격 인당 판매 규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그 물량 조절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면세점이나 또는 이제 따이공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이제 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가격이 너무 현지 판매 가격을 굉장히 민감하게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아 이거 공급이 좀 많았나 보다. 그래서 좀 줄이기도 하고 가격이 좀 올라가면 아 좀 더 팔아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또 좀 물량을 좀 늘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업체 그 회사는 기업은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이제 얼마나 잘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로레알과 아모레퍼시픽. 네. 그래서 그 로레알 같은 경우에 이제 딱 한 가지 도전이 있었죠. 그게 네. 뭐냐 하게 되면 벤처 브랜드의 확대예요.
이 통통 튀는 신규 브랜드들이 온라인화가 확대되면서 이제 유통망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게 그러네요.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우후죽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벤처 브랜드들의 시대,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을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단어를, 두 개의 단어를 이제 머릿속에 깊숙이 넣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온라인과 벤처, 요 두 단어입니다. 온라인, 예, 온라인 벤처의 시대라는 단어를 이 반드시 머릿속에 깔고서 이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는데 벤처 브랜드의 확대는 기존의 중저가 브랜드들, 그러니까는 그 로레알도 중저가 라인이 있을 거고 아모레나 LG도 중저가 라인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여기들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조금 유연하지 늦죠.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통통 튀는 신규 그런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중저가 라인의 하나의 그 도전이 됐었는데 로레알은 그거를 굉장히 또 잘 오히려 기회로 변환을 시켰어요. 뭐냐면 중국에 이제 그 맥이라는 그런 그 마스크팩 브랜드가 있는데 그 2014년인가 아마 M&A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M&A를 그렇죠. 했죠. 로레알이 산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벤처 시대를 오히려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하나의 무기로 네. 전환을 시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는 그런 공격적인 M&A 그리고 온라인화로 인한 해외 진출이나 그런 고정비 부담 완화 네.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철저히 누리게 되면서 지금 역대 최고의 실적과 주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는 그런 M&A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네. 왜냐하게 되면 글로벌리 모든 유통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얼타뷰티라든지 세포라라든지 왓슨스라든지 이제 그런 유통 채널들하고 네트워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300억짜리 뭔가 좀 대성 싶은 그런 브랜드들을 3천억으로 키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PSL 두 배, 예를 들어서 막 600억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한 1년 지나면 웬만큼 막 다 이렇게 투자 배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PSR이라는 게 우리가 PER 할 때 E는 earning이잖아요. PSR 할 때 S는 sales입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액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네. 사실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M&A 시장에 맞설 수가 있는데 한국의 브랜드 업체들은 좀 그런 거에서는 약간 좀 열악한 상황이죠. 왜냐하게 되면 예. 네. 왜냐하게 되면 고작해야 한국인 거고 중국도 완벽하게 그 유통 네트워크를 다 흡수했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브랜드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좀 커야 되고 그런 큰 브랜드들은 또 아무래나 LG한테 오질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업체들이 조금 M&A 시장에는 소극적인 이제 그런 그 경향이 좀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란드도 그 AHC인가요? 네네. 그 닥터 자르트 AHC. 유니레버. 예. 산 그런 것들도 야 저게 저런 밸류가 있나?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은 뚝뚝 사버리니까요. 그 새로운 브랜드들이 화장품도 많이 나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저도 제가 화장품 섹터를 지금 10년 이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모릅니다. 브랜드들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지금 최신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무슨 이른바 뭐 무슨 명품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애들처럼 딱 그냥 정해진 시장들이 딱 있고 아주 저가에서만 그냥 잠깐 나왔다 말았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 브랜드들이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군요. 그 상대적으로 기초 이게 기본적인 에센스라든지 아니면 스킨이라든지 로션 뭐 이런 쪽은 브랜드 로열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설화수를 한번 바르고서 이제 좀 잤는데 그 다음날 피부가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럼 그냥 그거는 그냥 계속 설화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 브랜드들은 소비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계속 그걸 갖다 소비를 합니다. 대신에 중저가들은 네. 또 색조나 이런 것들은 뭐 립스틱 난 죽었다 껴놔도 뭐 그게 입소문이지. 그렇죠. 20대면 예. 20대, 30대, 30대 네. 누가 발랐다는 거 따라와도 네네.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갑니다. 그래서 화장품 투자하실 때 유의할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중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1년 이상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한 업체 그렇게 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히트 쳤다 하게 되면 네. 미투 제품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 다음 연도에.
예, 그러면 뭐 가격도 낮고 진입장벽도 낮고 그다음에 어차피 생산은 한국콜마나 코그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들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는 거잖아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뭐 예, 바로 그냥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에스트레오도 같은 경우가 대단한 회사인 게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이제 뭐 30, 40대 보면은. 출장 갔다면 에스리오도 그 브라운 병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네, 네. 어? 아, 커피 이런 병 색깔. 네. 그거 꼭 필수야. 면세점에 그거 하나 담아야 돼.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상담해야 되니까. 네? 효과가 있나? 네. 그런 이제 레전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게 굉장한 거지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회사 그런 제품들은 뭐 영업이익률이 네. 굉장히 높겠죠. 그런 제품들은 사실 화장품이 원가를 굉장히 낮거든요. 네. 2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샘은 원가율이 85%예요. 가구는 원가율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같은 경우는 원가에 판다라고 해도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예, 네, 그건 뭐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화장품은 뭐 원가 25%니까 네. GP 마진이 75%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마어마하게 원가는 낮기 때문에 뭐 화장품의 90% 이상이 다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브랜드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수익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랑콤 컴팩트라고 그러나 랑콤 까만 거 있잖아. 뭐 많이 사보신 모양이네요. 아, 그럼 출산에 그건 무조건 갖다 바쳐야 되니까. 아, 그래. 네? 저는 안 사오면 가정 불화예요. 자, 근데 우리 박준태 위원님과 함께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 시간 또 없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고 네. 항상 또. 다음으로 또 우리 한번 밀어볼까요? 네. 예.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로레아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네. 네. 아, 요건 해야 되는데. 네. 아, 저 그런, 근데 시간이. 네네. 할 수 없는데. 네. 물류센터 다음 시간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건도 네, 네. 비교하면서 그럼, 네. 네. 화장품을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죠. 네네. 네. 아유. 또 끝나기 전에 하실 말씀. 아, 그럼요. 예, 반드시 해야죠. 예. 저희 그 반드시. 3% 덕분에 저희 하나 TV가 아주 네. 그냥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가입자 수도 그 4만 훨씬 넘었고요. 예, 저희 회사에서도 아주 이 하나 TV 성장에 네. 포커스를 두면서 예. 아니, 동종업계 최고더라고요. 아, 예, 제가 증권회사 예, 주목하니까 네, 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3% TV 덕분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저희 하나 TV에 그 집중을 좀 많이 회사의 역량을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저희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네. 답을 해주고 예, 그래서 오시면은 여러 그 지금 업체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예, 그 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또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마디도 안 빼놓고 끝까지 홍보하신. 하나금융투자 박중대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